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 d w 드 리뷰 앤 위커헤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정말로 어, 미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힘들었을 그런 그한 주일입니다. 원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룰또 규범 같은 것을 무시하고 워싱턴이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새로운 기성 기반이 아닌 그런 바탕으로 미국을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 뭐 한마디로 뒤집어 엎겠다. 워싱턴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바탕으로 지금 1년 조금 넘게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그 룰과 규범을 무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되면은 썩은 물처럼 많은 나쁜 점들도 남기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경험이 없어서 이루어졌었던 그 모든 일들 기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조금 치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전해드릴 뉴스 가운데서 이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에 대한 그 관세 부과 또 총기 규제에 대해서 말 바꾸기, 뭐, 그 밖에 너무 많죠. 이번 주에 미국에서 뭐, 빌리그리안 목사도 돌아가셨고,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계속되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그 모든 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백악관인데, 백악관에서 이제 정치 없는 딸, 정치 경험이 없는 또 사위를 그 안에 두고 그리고 행정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주변의 보좌관이나 장관들이 너무 중요한데 경험들이 다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는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해왔던 사람이 지금 환경부 장관을 하고 있고 돈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들이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만들어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관세 붙이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대통령에게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그 철강에 25% 수입 관세를 붙이면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어, 뭐, 개인이 물건 살때이 정도 작아지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돈이 뭐, 재산이 8억 달러, 9억 달러 있는 사람들에겐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시각으로,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딱그 자신의 집한채산 것이 전부인 사람을 주택부 장관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쓸수 있는 그 돈이 5천달러라고 하면 거기다가 뭐한 3만 달러가 넘는 다이닝 세트를 들여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도 못 드렸었어요. 오늘의 미국에서. 그리고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 그 가구를 리턴해버리고 이거 문제됩니다. 이 정도 안에서 쓰셔야지 됩니다. 지금 그 주택부도 얼마나 주택도시개발부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5천달러 정도에 써서 이걸 다 해야지 되는데 다이닝 세트 3만 1 0달러짜리를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 정말 충언을 한한 것이죠. 부하를이게그 강등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에너지부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었던 사람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이 전에 그 공화당 그 예비선거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릭페리 텍사스에서 주지사를 했던 그리고 너무 많은 그 비리들이 생겨서 대통령이 정말 골치가 아픈데 여러 중요한 이슈들을 날마다 터지는 겁니다. 뭐 장관들 가운데 몇 명이나 환경보호국장을 포함해서 비행기를 몇만 달러를 주고 타고 갔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 그런 것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그 선임 고문인 켈리안 코네이 같은 그 선거 캠페인 할때큰 공을 쌌죠. 이런 여성들도 여성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음,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 이런 것에 능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은 한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방카 옷그 브랜드를 선전을 해요 백악관의 선임고문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경험이 없으면서 룰과 규범을 무시하고, 어머, 뭐 과감하게 우리 해보지. 보통 사람스럽게 하는 데서 오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 상충 같은 것이 뭐 딸, 사위, 뭐 모든 주변 사람들 같은 데서 나오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워싱턴에 있는 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받은 외국인들이 그곳에서 자고 뭐 등등한 그런 것들을 뭐 돈을 일부를 뭐 재무부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도 또 주말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꼭그 플로리다주로 가서 잠자고 올라오잖아요. 돈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 사위뿐만이 아니라 뭐그 사람들은 백악관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다른 그 성인 아들도 해외에 나가서 뭐 뭔가를 홍보를 하고, 그런 때도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경호를 해줘야지 되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상무장관이 대통령이 이 이슈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 지난 30년 동안 늘 그렇게 했어야지만 됐던 그 본인의 생각이에요. 미국의 그 산업, 제조업,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세, 수입 그 원료에 대한 그 재료, 그 물질에 대한 관세를 높여야지 된다. 그것을 지금 한 겁니다.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상무장관에게 윌버러스가 뭐 한국에서도 철강 이런 것 때문에 돈 많이 벌, 벌고 간 사람 80살이죠. 81세인가요? 80세인가요? 80세입니다. 윌버러스가 윌버러스에게 지시를 해서 윌버러스가 이렇게 환세를 붙여야지 됩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데 이 윌버러스와 피로나바로 교수였었죠. 지금 이제 대통령 백악관에서 무역에 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있는 이두 사람을 빼고는 다른 뭐 게리콘이라든가 경제자문 그리고 뭐 여러모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 거의 모든 백악관 또이 참모들도 다 이것은 안 된다 지금은 자유무역시대이고 그리고 그 원료 자체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몇십만 명이다 하면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다 합쳐서요 그러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물건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인 겁니다 뭐그렇 그러니까 몇 백만 명대몇 십만 명. 이거는 열 배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수치를 제가 잊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득을 보고, 물론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뭐 그런 뭐 위스컨신, 뭐 이런 그, 그 스윙스테이트 제조업이 많이 망가져서 지금은 다 녹슬어버린 러스트벨트 이쪽 지역에서는 지지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보아야 되는 문제가 미국이 제조업으로 한창 성했다가 이제 제조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노동력이 싼 곳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남미, LA 한인 타운만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 공장에서 옷을 많이 만들다가 그런 것들을 멕시코로 옮겨가고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도 많이 만들잖아요. 노동력이 싼 곳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값싸게 경쟁을 못 해요.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물건 수출하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건강보험 해줘야 되죠. 또그 일하다가 시간 넘겨서 일하면 한국에서는 예전에 다뭐고 통 분담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정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라면도 못 먹고 일하, 일하, 일했지만 뭐 이재명 그 성남시장 같은 경우 손가락 부러지면서 일하고 했잖아요 미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구 직원 하나 손가락 부러져 봐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손가락 부러진 것 때문에 회사는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야지만 됐고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아마 얼만큼의 보험금을 받고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 이런 사과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가지 그 제조업이 무슨 뭐 텍스타일이 됐건 옷이 됐건 다른 것이 됐건 일,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이런 것다 무시하고 하는 중국 이런 나라들과, 어,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제조업으로 미국이 이만큼 컸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이 교육이 됐었어야지 되는 거죠. 그 제조업에서 물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라든가 첨단산업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어느 정도까진 따라온다 하지만 딱그 한계를 넘어가면 도저히 이 기술이라든가 이 논리적인 사고를 따라올 수 없는 다른 나라가 미국만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시켰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누가 지금 21세기에 석탄불 떼고 이거 안 합니다 절대로 예전처럼 완전하게 그런 그 업계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건 제조업이 그런 형태로 과거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지금 무인자동차 시절인데 굴뚝산업을 얘기하고 스테이션 외건을 얘기하면 어떤 어떠냐 사이버 위성 시 때다. 강철 알루미늄, 특별하게 존재해야지 될 부분에서는 존재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만들어서 세계에 굉장히 한국 같은 데 비싸게 팔고 있는 뭐, 보잉이라든가, 뭐, 전투기, 탱크, 탱크는 이제 강철이 주가 될 테고 비행기는 알루미늄이 주가 되니까요. 그런 것은 굉장한 기술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데다 포커스를 두고 그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 강철을 다루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미 교육을 했었어야지만 됐지만 그게 안 되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보조하고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이제 와서는 아무리 미국의 이 업계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많이 그 설득을 시켜 봤겠죠. 그러나 그 설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이번에 그 강철에 25%, 철강에 또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붙이겠다고 했을 때는 웨버러스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그 강철이 700톤, 아 700달러, 한 톤이 든데요한톤 무게가 드는데, 700달러랍니다. 그러면 25%그 수입관세가 늘어나면은 보통 한 3만 5천 달러짜리 자동차라고 할 때, 뭐그 값이 0.5% 올라가는데, 그게 뭐대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한 것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요즘 미국 사람들 돈이 없어서요. 3만 5천 달러짜리 자동차를 사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이런 곳,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싼 물건이 아니면 미국 사람들 요즘 생활 못 합니다, 보통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이 관세를 물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도 보복 보복한다 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돈지갑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싼 중국 물건 5달러, 10달러짜리도 함부로 살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보복인 거죠. 이제 불과 예를 들어서 10 몇만 명의뭐 14만 명이라고 하던가요그 정도의 강철과 그 알루미늄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업계, 그 재료를 가지고 뭐 맥주 캔을 만든다, 또뭐 소다 캔을 만든다, 뭐뭐 뭐 모로사이클, 자동차, 뭐 너무 많은 그뭐 것을 만드는 그런 6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해가 되고, 그리고 전체 소비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 관세를 물으려면 물건이 비싸져야 되잖아요. 전체 소비자들은 다 물건 비싸게 사야지 되고 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윌버 로스는 대통령에게 아니 뭐뭐 강철 뭐 자동차 한대 만드는데 700달러 정도 드는데 0.5% 가격 올라서 뭐가 됐습니까? 했지만 그게 이제 자동차 세금이 175달러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자동차 업계에서만 보면 그러면 2017년도에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가 1700만 달러입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업계에서도 강철이나 알루미늄이 필요해서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택스까지 엄청난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상무장과 윌버로스는, 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도 많아서 그런지 회의할 때뭐 잠잔다, 저 사람 계속 자리 지킬 수 있을지 몰라 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확 차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돈 얼마 정도는 아무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 국정연설장에 500달러짜리 슬리퍼 신고 등장했잖아요. 유명한 그 메이커인데 게다 대고그 상무부의 특별한 문장 같은 것도 딱 거기에 마크에 찍혀 있더군요. 그러면 그런 거할때뭐또한뭐백 달러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한 육백 달러짜리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강철 업계나 알루미늄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가격으로 이십오 퍼센트, 십 퍼센트면 큰게 이제 이득을 볼수 있잖아요. 그 이득 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알루미늄, 강철. 어, 그런 곳에 주주죠. 주주. 회사 오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위스키부터 그런 소비재가 다 비싸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거예요. 윌버로스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일했었던 사람이지 어떤 국제무역을 다뤘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한쪽만 보지 예를 들어 렉스틸러슨 국무장관도 업계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국무장관이 돼서 1년 넘게 다녀보니까 이런 그 국제적인 그 관세 물리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 강철 같은 경우는 캐나다, 브라질, 그다음에 한국 순서가요.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그다음에 멕시코, 뭐쭉 그런 나라잖아요. 뭐 일본, 뭐뭐 뭐 대만, 뭐 등등, 뭐 중국. 인도도 그 사이에 들어있을 테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이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아무리 강조를 했어도 500달러짜리 슬리퍼 신고 다니고, 뭐0.5%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기하는 윌버로스의 말을 들었던 것이고, 윌버로스의 말을 들은 것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어 이런 관세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올리고 싶어 했었다는 것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지출을 줄이니까는요. 소비를 줄이니까요. 그리고 회사들도 뭐 예를 들어 맥주캔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 5센트가 들었다면 거기에 이제 관세가 25%가 부르면 붙이면 더 들고, 더 들면 맥주가 캔이 그 6개씩 그한 캔으로 하고 박스면 뭐몇 캔이 들어 있고 이럴 텐데 소비자들도 그 하나에 그 정도라는 거지. 6캔 12 는살 때마다 또 물건을 만드는 그 맥주 제조 회사도 양조 장도 부터 시작을 해서 다다 다 이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럼 소비자들도 소비를 줄이고 gdp 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일이 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몇몇 나라만 12개 국가만 콕 집어서 뭐53% 인가요 이정도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그 원래 다음 주에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대통령이 뭐뭐 뭐 MBC 방송에 따르면 욱 하는 마음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그 기분 나쁜 일들이 있어서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는 하는데 뭐꼭 그래서 그랬겠어요 에, 그렇진 않았겠죠 그러나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의 수정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대통령이 뭐 마음이 안정되고 나면은 또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변화를 보였던 대통령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국가 안보냐? 알루미늄이나 이뭐그 강철은 뭐 비행기라든가 탱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업계가 망하면 미국 안보에 해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WTO에 다른 국가가 부당하다고 제소를할때 WTO에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 62년도에 만들어진 뭐 무슨 무역법 232조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명분도 되지 않는 그 구실이고요. 그래서 트로프 대통령도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국가안보 말안 합니다. 어디 뭐 일자리. 예 같은 것을 얘기하고 결국은 일자리가 이로 인해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꾼 것이 총기 규제인데요. 총기 규제 생중계되는 시간에는 공화당, 민주당 의원 다 옆에 놓고 민주당의 나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84세인데 총기 규제에 대해서 여성들 가운데서 가장 그 상원 의원에 먼저 당선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강하게 그 총기 규제를 주장을 해왔었는데 대통령이 아니 공화당 대통령인데 공화당을 그 버리고 민주당식으로 총기 규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또 바로 총기 규제 관계자, 총기 규제 로비스트를 만나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기 규제 로비스트가 대통령이 헌법 2조를 끝까지 지킬 것 이며총제를할를이 없다. 이 없다. 대통령뿐이이 아니라 부통령이이런 트윗을 했고 그 트윗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이 그, 그 로비스트와의 만남 아주 그 훌륭했다. 그레이트 미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NRA의 평생 멤버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하면서 과거에 장관도 했고 상원 의원도 했고 지금 중앙은행 부은행장경인 알렉산더 토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총기 협회 NRA를 통해서 돈을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그 그 돈이 N.R.A.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할때 엄청나게 자금을 줬다 3천만 달러 준 것의 뭐 상당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맥라치라는 클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고 이제는 뭐 NPR 최근에 그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보는 Axios 모든 언론이 전부 어 주목을 하니까 상원의 정보위원회와 법무부에서조차도 지금 그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호프익스라는 29살, 이제 10월 달의 생일이 10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제 30살이 되는데, 29살의 이 호프익스가 연방의회에서 8시간 조금 넘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백악관의 공보국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받을 때 내가 white lie를 정말 의도하지 않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하지 않은은 아니에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을 했었어야지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새어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화났다고 하고 팍스 뉴스는 화안 났다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이 너무나 아끼는 이 호프익스가 사임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하원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물론, 많은 저널리스트들도 이 호프익스가 워싱턴과 본인이 체질이 맞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사임한다고 얘기를 해왔었다라고는 하지만, 호프익스와 대통령과는 너무나 가까운 관계였던 겁니다. 이 호프익스라는 사람이 라이프로렛 모델도 했고, 이제 대학에서는 영어를 전공했고,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들 얘기에요.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어, 이제 왔다 갔다 그 이방카하고도 일하고 뭐뭐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캠페인에 쓰고 싶었어요. 쓰고 싶어서 썼고 그 그때 정치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니 하니까 전혀요 하니까 오케이. 하고는 이렇게 데려와서 백악관에 데려오고 나서 누구보다도 봉급을 가장 많이 줬습니다 연봉을. 그리고 그 전에 캠페인 할 때도 트럼프 타워가 굉장히 비싼 곳이잖아요. 트럼프 타워에 호프익스는 방을 하나 를 따로 줬습니다 콘도미니엄을 따로 줬었고, 그리고 이제 호프익스는 그래서 뭐 한국에도 갔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옷을 입잖아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너무너무 그 캐주얼한 뭐 하나 딱 걸쳐도 그런 것도 뭐 몇백 불 650불짜리 그냥 청 위에다가 걸치는 위도시 그렇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가방도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여행 가방도 전부 아주 아주 비싼 것만 들고 다니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내리죠. 대통령과 같이 내리고 할 때도 대통령이 먼저 내리고 뒤에 내리고 백악관에서 근무를 할 때도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근무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 갔었을 때도 어 이제 그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11월 달이었는데도 그런다든가 스타일 이 아주 좋은여 성이 에요. 뭐 무릎 아래 오는 옷도 입기는 입습니다만, 근데 대통령이 마치 수양딸처럼 예뻐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탁그 이제 양복을 입고 있으면 스팀 다리미로 옷저거리뿐만이 아니라 바지까지도 대통령 입고 있는 그대로 다려주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할때아 이것 좀 가서 얘기 좀 해줘 하면은 이 호프익스가 얘기하면 대통령이 하나도 화를 내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대통령이 일다 끝나고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데스크가 있고 제일 끝나고 맨 마지막에 대통령 이제 잠자로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으로 에스코트하는 사람이 호프익스고요. 음, 아무튼 딸처럼 굉장히 예뻐한다고 합니다. 예뻐한다고 합니다. 이 호프익스가 나간다고 하니까 캠페인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을 보좌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또 충성을 했고요. 대통령에게. 충성했고, 믿을만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어서, 이제 기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요. 본인은 절대로 나왔서진 않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 그랬는데, 이 호프익스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상심이 너무 깊은 겁니다. 이제 자기의 사람이 없어요. 게다되고, 지금 자레드 쿠시너 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리 브리핑, 대통령에게 주는 비밀 문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접속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러시아, 아니, 러시아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중국, 멕시코, 아랍에미레이츠가 이 자레드 쿠슈너를 조정해서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리고 자레드 쿠슈너가 모스리 뭐 그룹의 CEO를 포함해서 백악관에서 그 그룹 리더를 만나고 거의 뭐 5억 달러 정도를 자신들 그 집안에 이렇게 용자를 받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 쿼터 quá, quá터, 쿼터의 quá, 어 이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또 이렇게 뭐 해달,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안 해주면은 거기다가 이제 보복하고 뭐 이런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레드 코치너는 지금 거의 백악관에서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반 카트럼프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타워 등에 이제 관여할 때 이게 그 이해 상충이 있었다. 이두 사람이 백악관의 선임 자문이기 때문에 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또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 자체도 지금 그 자반카 자레드 쿠시너와 이반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호프익스가 백악관에서 일할 때 함께 일할 때는 대통령에 아주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어 그리고 이 호프익스가 백악관에서 일하면서도 두 명과 그 로맨틱한 관계가 있었는데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을 도와서 일하는 남자들이요. 두 사람 다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호프익스가 그 남자 보호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아주 막 역정을 불같이 내고 그런 그 호프익스가 앞으로도 계속 의회라든가 특별검사에 불려 다닐 텐데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서 백악관 일기라는 걸 적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정범 수첩과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기에 무엇을 적었는가. 그 일기는 과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호프익스는 누구보다도 지난 3년 동안 대통령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와이프하고 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그 호프익스의 그 일기가 뭔가 문제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백악관에서는 지금 막으려고 하죠. 호프익스가 백악관에서 일기 있었으면 그게 백악관 거지, 왜 호프익스 거냐. 우정범 수첩이 그, 아니, 안정범 수첩이 우병우와 자꾸 혼돈돼요. 그게 안정범 수첩입니까? 배가 청와대 수첩입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너무 지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날 이 무역 관세 그냥 붙인다 하고 터뜨렸다. 이런 게 이제 MBC의 보도고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주안 켈리 그 비서실장도 너무 골치가 아파서이 사람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하다가 백악관에 이제 질서를 잡겠다 해병대 출신이니까 하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조금 질서 잡혔죠 사위도 딸도 나를 통해서 대통령 만나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만나고 나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다이 뭔가를 검토를 해서 한 것을 마음을 바꾸고 뒤집고 결정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이게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 요즘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어, 뭐, 겉으로는 우리 뭐, 자레드쿠슈너 일 잘해 하면서도, 아, 이제는 이 백악관에서 내보낼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하고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며칠 전에 농담이었어요. 인터뷰하면서. 아, 정말 내가. 내가 백악관 비서실장이 된 것은 내가 그게 신이 나를 벌한 거지.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무튼 웃었는데, 그존 켈리와 이제 국방부 장관, 그, 그, 제임스 마티스가 백악관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이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한답니다. 이 맥메스터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그, 그 특별검사가 러시아 사람들 13명을 기소하고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해서요. 그리고 증거를 쫙 37페이지짜리를 그 공개를 했었을 때 맥메스터가 국제회의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굉장히 화났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내가 대통령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이게 이제 대통령의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맥메스터에게 기분 나쁜 감정이고 있 지금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래저래 맥메스터가 이제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냥 망신 주면서 쫓겨내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보이게. 지금 이 사람이 별 셋이거든요. 쓰리스타니까 국방부로 되돌려 보내면서. 3리스타 자리를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포스타로 오히려 그 승진을 시켜준다던가 그 문제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특별검사에 이런 문제는 일일이 앞으로도 조금씩 더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가 손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조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어 이제 특별한 내용이 나올 때 그때 그때마다 이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어그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의회에서도 떠들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러시아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놔라.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특별 검사가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번 주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했었던 것이 빌리그램 목사가 (99세로) 세상을 떠나셔서 의회 의사당에서도 이제 그를 존중하는 그런 추도 시간이 있었고 어제 그의 고향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대통령 또 부부들도 또두번다 갔습니다. 의회와 장례식장에 가고 빌리그레암을 이어서 아들이 이제 프랭클린 그레암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어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겠죠. 아마 곧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프랭클린 그레암도 나이가 많으니까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99세에 숨지셨으니까 뭐 그래도 지금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데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것 가운데에서는 밀리그리안 목사는 원래는 음 지금도 이제 그 파킨슨병을 앓고 여러 가지 그 질병 같은 것을 앓기 전에 미국 대통령들을 백악관으로 방문해서 멘토가 돼주고 위로해 주고 과거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많이 관여를 했어요 리처드 닉슨은요. 그때 골프를 같이 쳤다고 하던가요 하면서 가까워져서 밀리그레한 목사가 리처드 닉슨에게 대통령 나가라고 권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도 계속 백악관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닉슨은 마음이 검은 사람으로 <laughs> 표현이 되잖아요. 빌리 그레한 목사는 정말 그 진정으로 성의껏 얘기를 했는데 그 말들을 리처드 닉슨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빌리 그레한 목사도 어떤 부분은 우리 둘 사이에 한 얘기니까 하고 나그 얘기 안 했어 했는데 나중에 기록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워러게이트 사건 그 조사하고 할때 그래서 빌리 그레한 목사가 아, 내가 너무 나이브했지. 정치인들에게는 너무 다가가서도 안 되는 거구나 하고는 그때가 이제 70년대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정치인들, 공화당, 민주당, 전부 그 멘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정치성을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빌리그레암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빌리그레암 목사 댁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들은 아빠와 너무 달라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자녀가 다섯 명인데 아들이 둘이죠. 밑에 넷째, 다섯째가 아들이고, 위에 셋이 딸인데, 딸, 어, 첫 번째 딸 뭐, 좀 비교적 조용히 살고 있고, 두 번째 딸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보금주의니까,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둘째 딸이, 성경 공부 같은 것을 주도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여자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런 것을 주도하는 것은 남자가 해야지 되는 거야. 하지만 딸이 말 듣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좀그 개인의 뜻을 존중을 하잖아요. 딸이 계속 성경 공부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빌리그레암 목사 부부가 뒤에 와서 서서 또그 딸의 성경 공부를 같이 들어주더라. 이렇게 해서 그 딸이 둘째 딸이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암 목사는 77세 생일 날이던가요. 이 프랭클린 그레암 넷째 아들에게 자신의 그 재단을 물려줍니다. 후계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도 할수 있고 시대 정신의 한계라고도 할수 있는 것일 텐데요.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은 프랭클린 목사는 굉장히 동성결혼에 반대해, 모에 반대해. 그리고 나머지는 이민이라든가 무슬림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에 다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도까지 많이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만나야지 된다. 뭐 이런 이런 것이요. 그것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뜻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빌리그레암 목사가 왜 어, 구소련을 갔는가? 그 당시도 지금도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또 보금주의 그그 신자들에게 러시아는 묘한 나라라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보는 거죠. 아무리 종교라는 이름이 러시아 종교, 정교도 있고 뭐 등등 불교까지 다 있긴 하지만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가 83년인가 82년과 88년 이두번 구소련을 갔는데 갈때 본인이 이 국방부에 가서 견학 갔을 때그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실상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또 다른 일뭐유태인뭐 어 학살 이런 것들에 관한 본인의 경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소련에 대해서 내 스스로 문을 닫았구나 하고는 이제 그 소련에 그 당시에는 그냥 소련에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은 뭐 소련과 아니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대화를 해야지 된다 할 때도 이게 다 정치성이 들어있다 영적인 리더는 세속의 리더와 세속의 정치인과는 달리 행동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이 빌리그램 목사 어, 세상을 떠나시고 또그 장례식에 맞춰서 영국의 언론이 좀 지적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제 한국 관련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한국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북한, 미국 조셉 윤 이런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한국 리더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주선하고 있다. 이제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영철을 만나서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지 되고 미국도 문턱을 낮춰야지 된다. 너무 조건을 많이 붙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 것들 보도가 됐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도 김영철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간 것에 대해서 한국의 자유한국당이 뭐 길에 들어누우면서 반대한 그런 내용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비핵화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을 때만 이제 그 뭔가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북한과 미국의 그 대표단을 보면은 최강일 북미 부국장이 갔고 그것도 이제 그 해설이 아니라 누구죠? 통역, 미국 말, 통역한 사람이랑 같이 한국에 갔고, 미국에서는 앨리슨 호커라는 국가안보국의 한국 국장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두 사람이 폐막식에도 없었고, 어디선가 만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어,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북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아직까지는 그 대화로 문제를 풀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평창 올림픽이 있고, 뭐 평화 올림픽이다 대표를 보내고 김여정도 보내고 할 때도 북한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다고 하고요. 오늘 뭐 스네넨이 보도라던데 당연히 했겠죠. 이게 끝나지 않았는데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이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조건이 너무 많이 붙은 그런 대화는 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북한이 뜻을 그 발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미뤘던 그런 이제 합동 군사훈련을 할때 북한도 뭔가를 할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조셉 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보좌 보부 차관 차관이요. 어 그리고 이제 국무부에서 85년부터 일했고 뭐 말레이시아 대사도 했고 2016년부터 대북 정책 대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사람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2016년부터 지금 2018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적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뒀었던 것인데 어찌 보면 사임한다고 하고 사임을 하고 뭐 어떤 압력도 없었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63세면 한창 일할 나이고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는 했지만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임을 했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대화 중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옵션에 올려놓고 블러디 노즈를 얘기를 하고 또그 미국의 그 월스트리 트 저널도 이거 뭐 북한이 뭐 시리아에 이러이러한 그 물건을 팔지 않았느냐 이런데 무슨 대화는 대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화를 믿는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 그런 별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계속 남아 있으려, 있으려면 그때 그때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화식으로 하라고만 해야 되고 블러디 노즈로 하라고만 해야지 되고 일관성 없는 그것을 본인이 계속 대리인으로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본인의 상관은 렉스틸러스 국무장관이니까 또 상관하고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것도 아주 애매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본인이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가 그러니까 뭐 구태여 원했다기보다 마지못한 사임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조셉 윤의 사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평창에 북미 그 부국장 최강일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최강일의 어 상관이 최선희가 되죠. 북미 그 국장이니까요. 북한의 외무성에 최선희와 조셉 윤이 여러 차례 만나고 뭐 제3국에서도 오솔로에서도 만나고 조셉 윤은 또 뉴욕의 UN 주제 북한 그 대표팀들도 만나고 미국의 오로원비어라는 그 대학생을 이제 미국으로 오게 하고 또 다른 세명 지금 억류돼 있는 사람들도 어~ 그 사이에 본인이 이제 그 북한이 풀어주도록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요 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 지난번에 그 빅터차 주한미 대사 내정자가 어~ 이렇게 그~ 물러난 것과 세 이어서 어~ 좀 어, 대화 채널이 좀 끊긴, 그, 그런 감이 좀 있죠. 주한 대사도 없으니까. 빅터 차는 어찌 보면 조셉 윤, 어, 지금, 그, 그 북한, 그, 특별 대사, 어, 보다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그, 부 차관부 보다는 조금 더 강성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미국에서 굉장히 그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결국은 이제 1인 독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산당에서 그뭐 헌법을 바꿔서 임기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하니까. 어,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이기 때문에 1인 독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계에 위협이 되고, 이, 오죽하면 중국 경제를 일으켰던 그 덩샤오핑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제한 같은 것을 만들고 했었던 것인데 시진핑이 이제 파괴를 하고 본인이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짐바브웨이에 로버트 무가배보다 오래 할 수도 있다. 무가배가 얼만큼 했죠? 40년 조금 못 했죠. 37년.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그냥 관, 여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저럴 수 있다. 인권을 그렇게 유린해 가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중국이 1950년대, 뭐 60년대, 그때 이제 문화혁명, 그대 실수를 하고 나서, 그때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도 있겠구나. 그 사이에 국민들은 참 힘들겠네. 뭐 이런 얘기요. 아첨꾼만 득실거리겠네. 시진핑이 본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아첨꾼 문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아시아 전문가예요. 호주에 있는 라트로브 대학교의 닉 미슬리 교수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쭉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뭐, 무적의 신형 핵무기를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했다. 일부는 뭐더 물론 개발을 해야지 되지만 하고 대통령 선거 얼마 앞두지 않고 이제 그 국정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면서 미국 무기가 어떤 무기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 미국이 먼저 그랬잖아. 이 조지부 시 아들 대통령 시절에 이제 냉전 시대에 만들었던 그 탄도미사일 조약을 탈퇴를 하고 그리고는 많이 개발을 했잖아. 뭐 여기저기다. 우리 그 유럽 쪽에다가도 이뭐 요격미사일 같은 거 배치하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볼땐 싸든 거죠. 아무리 미국이 이 배치는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처럼요. 러시아는 이제 또이 부분은 어느 부분적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일들을 하고 그뭐 러시아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아이 뭐 그거 아이 뭐 허풍 떠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전혀 허풍은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나저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무기 경쟁은 아주 강해지는 것이고, 어~ 독재 국가에서 그 무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런 업체가 만들 때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거기서 이득을 보잖아요 경제적인 이득을 어~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어~ 뭐~ 이렇게 무기 경쟁하면 좋아하는 회사들이 많죠 뭐~ 락히드 마틴이라든가 그런 회사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뉴스 위크핸드 리뷰였습니다 위크 어헤드 오늘 저녁에는 대통령이 지난해에 그안 나갔던 곳에 간다고 하는데요. 뭐, 다음 주에, 내일, 모레 다 뉴스가 크게 되겠네요. 열례, 뭐, 그리다이언 어 뭐, 디너라고 해서, 이제 그 워싱턴의 기자들이 쫙 모이는 그런 모임이죠. 대통령이 뭐 캠페인 할 때부터 계속 가짜뉴스, 가짜뉴스 했으니까 지난해 에안 갔는데 올해는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이 낙하 어렸을 때 부모 따라 미국에 왔는데 신분이 당연히 이제 서류미비자죠. 불법체류자. 그런데 그 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낙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젊은이들 를 추방할 수 없도록 했는데 마감 시한이 3월 5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달에 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3월 5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뭐 다 끝나는 거죠. 끝나면 추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연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급 법원에서 계속 이걸 고소를 하는데 하급 법원에서는 아니다. 이 학생들 추방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에다가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뛰어넘고 그 항소법원을 뛰어넘고 항소법원이 진보적인 판사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소송 자체를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진보적인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법원을 뛰어넘고 연방대법원에 이거 심의해 주세요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기각시켜서 내보냈으니까 다시 항소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뭐 1년, 2년 필요하기 때문에 3월 5일에 이그 마감시안이 전혀 필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빅뉴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내일이 오스카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당연히 오스카 시상식 결과가 빅뉴스가 될 텐데 요즘에는 몇년 전부터 미국에서 오스카라든가 아니면 뭐 음악에서의 뭐 오스카라고 할수 있는 그레미라든가 텔레비전의 오스카인 에미라든가 이런 상에서 점점 그 정치적이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연예인들도 개인적으로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죠.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발표를 했었을 때는 플러스보다 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우, 선거 캠페인 때부터 점점 더 많은 정치인들이 어~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영화계에서도 감독이 멕시칸 감독이 상을 받으면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테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미투 무브먼트 오스카가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정말로 그~ 무적 함대와 같았던 그런 그~ 프로듀서가 수많은 내노라한 하는 여배우들은 다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 어, 이렇게 한것 때문에 처음으로 안 나오는 그 시상식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미투 무브먼트 이런 등등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항상 오스카 시상식 할 때쯤이 되면은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영화 한두 편 볼까요? 말까요? <laughs> 그 작품상이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기에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작품상이 무엇지 받는가. 포스트는 안될것 같고요. 글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화와 같은 그런 스토리에 The Shape of Water, 워러의 모양, shape 그게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laughs> 월요일 날 빅뉴스가 될 테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내내 주식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보겠죠. 금요일, 아니, 목요일, 금요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발표를 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첫날은 뭐500몇 포인트 때려, 내려갔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반응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유럽연합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화났을 때 발표해 버렸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둘까? 이 캐나다 같은 곳은 가장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일것 뿐만이 아니라 그 양도 대단하던데요. 그래서 어뭐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그 공보국장 호프 힉스라는 어~ 인간 완충지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 호, 호프 힉스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올수 있는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맥메스테는 어떻게 되나 실제로 주앙 켈리 비서실장도 나가나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나갔는데 라인 스프리버스 비서실장이었죠 이 사람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까지 했지만 근데 그 장악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악력이 강할 것이다 믿고, 어, HR 맥맥멘스터가 Mank, 아니, 아니라 존 켈리 해병 그사성장군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도 지금 어, 신이 나를 벌하려고 비서실장 시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티브 베넌이라는 수석 전략가는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대통령을 뒤늦게 캠페인에 합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선동적인 구호 뭐 이런 것 등으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힘을 많이 썼고 실제로 그가 브레이트 바트라는 매체에 CEO였기 때문에 브레이트바트가 전폭적으로 밀어줬어요. 트럼프 후보를. 그랬는데 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언론 플레이를 조금 하면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또 실제로 언론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백악관의 실제 대통령은 스티브 베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슬슬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아니, 무슨 공격은, 선제 공격은 무슨 선제 공격. 미국 사람들 다 빠져나온다는 이런 선명한 그림이 있기 전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해서 또 대통령이 싫어했었고, 결국은 스티브 베너니 그 수석전략가가 백악관에서 해고됐는데, 이 사람의 그 철학은 이번 주에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은 철강, 알루미늄 그 관세 이런 것들이 스티브 베너니 중국에 대해서 해왔던 일이잖아요 물론 중국은 그~ 수출국가 순위 (12위밖에) 안 되지만 중국이 2000년대 그 초부터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철강을 과잉 생산했기 때문에 과잉 공급을 했고 과잉 공급이니까 덤핑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등 다른 나라에서 아주 싸게 일본 저 중국 철강을 수입을 덤핑으로 해서 뭐좀 이름 이름 바꿔서 다시 미국에 대수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그그그 그, 그 수입 관세 이게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12위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그 수출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한국 뭐등등해서 그런 것에 해를 입으니까 어쨌든 그 중국에 대해서 벌을 줬다. 원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 부분에선 스티브 베너의 생각이 살아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지금 세 번째로 간당간당 하는 사람이 아레드 쿠슈너 4위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다음 주에 이런 문제들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사진 찍었던 것처럼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과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창 그 올림픽도 끝났고 해서 한국에 관해서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Weekend Review and w e e k Head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